Hola, buenas. 안녕하세요. 진호진호입니다. 스페인어 오전 수업이 끝났고 지금 시각은 1시가 조금 넘었어요. 눈이 풀렸죠.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일단 점심을 먼저 먹으러 갈 겁니다.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웍을 먹으러 왔어요. 팟타이 볶음면. 저 이거를 먹고 기운 내고 어디 갈 거냐면은 오늘은 구엘공원에 갈 거예요. 구엘공원.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시리즈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발 빠르게 어제 티켓을 예매를 하고 오늘 구엘공원으로 달려갈 겁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이제 구엘공원 주차장 정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는데? 약간 비 오는 날 구엘공원에 혼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원래 후문 쪽이 무료 공간이었는데 아예 이제 구엘공원 전체가 유료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티켓 검사하고 들어가 볼게요. 구엘공원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지도를 안 줘요. QR코드를 통해서 지도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들어오면은 정말 작은 집 하나가 보이는데 여기는 까산 모세오 가오디라고 제 이름이 지금 불리고 있어요. 까산 집입니다. 모세오 박물관 가오디. 가오디. 그래서 가오디 집박물관이라는데 사실은 가오디가 살았던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가오디에 관련 정보들을 알려주는 박물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티켓을 사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선은 가우디 집 앞에서 왼쪽 길 따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정문 쪽 가장 구엘공원의 낮은 눈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내려가다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돌길이 진짜 미끌미끌해요. 좀 심심하다 싶으면 오른쪽을 살짝 봐주면은 방금 봤던 가우디의 집이 슬쩍 보입니다. 자, 이렇게 다 내려왔다면 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일로 나가면 출구고요. 오른쪽 길로 쓱 그대로 들어갑니다. 약간 공원을 전세 내고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자, 이렇게 왔다면 또
공원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풍경이죠? 계단으로 원래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기념품샵 왼쪽 길로 돌아서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라고 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공사 중이네요. 이 파도 기둥 동굴 아래쪽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예전에는 그냥 쉽게 정문에서 쭉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지금은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삥삥 돌아올 수밖에 없네요. 항상 투어할 때 이 계단이 너무 숨찼어요. 말하면서 숨찬 거 티 안 내려고 엄청 노력했던 구간입니다. 여러분 대박사건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아니 여기 성판 공사가 끝났어요. 여러분 드디어 어머나 세상에. 잠깐 감상해 볼까요? 드디어 그리스 극장이라고 불리는 3층 상반에 도착을 했어요. 가우디가 트렌카디스 기법으로 만들어 놓은 의자에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사실 일하면서는 제가 이 의자에 앉을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자리가 없었기도 했지만 지금 편하게 너무나도 여유롭게 앉아 있습니다. 여행객으로 돌아간 그런 기분이에요. 가우디 작품의 특징이죠. 이렇게 깨진 타일들을 가지고 모자이크 기법으로 붙여서 만들죠. 일명 트렌카디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트렌카, 깨뜨리다라는 이제 카탈루냐어에서 나온 그런 이제 용어예요. 진짜 다 깨져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래도 다. 색깔 타일이 깨져 있습니다. 자, 이 3층 의자에는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가우디가 만든 인체공학적 벤치에 앉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바른 자세로 앉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꼭 오셔서 한번 앉아보세요. 3층에 올라올 수 있는 게 저 멀리 위쪽에 하얀색깔 건물 하나가 있는데 트리아스의 집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여기를 제가 가볼 거고요. 반대편에 보시면은 속에 여기 십자가 있는 거 보이나요? 십자가가 세 개 있는데 뷰가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도 멀어요 그만큼. 여기를 제가 오늘 찍고
일을 안 하니까 혈액이 거지가 된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아이고, 진짜. 여러분, 거의 나왔어요, 거의 다. 진짜 여기가 뷰가 멋있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짜잔. 도착했습니다. 아유, 힘들어. 아, 지금은 못 올라가게 길을 막아놨네요. 원래 저기 올라가서 봐야지 정리하거든요. 이렇게 성당도 보여요. 원래 집 쪽이 더 높이 올라가서 보면은 진짜 남을 가리는 거 하나 없이 잘 보이는데 아쉽네요. 아쉬워요. 원래 여기 올라가서 봐야지 진짜 멋있는 뷰 볼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올라왔는데 그래도 여기도 뷰 좋고 바람 시원하고 하니까 꼭 올라와 보세요. 여기 내려다보면은 가우디의 집, 이제 박물관 건물 볼 수가 있고요. 테리아스 집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숲속 안에 구엘 공원이 있는 거예요. 내려왔다면은 반대편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올라왔던 계단 말고 반대편 쪽 계단으로 쭉 내려가서 구엘 공원 유명한 마스코트도 만났고 기념품샵도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나왔어요. 이쪽 길로 못 간답니다. 원웨이라서 반대편으로 아까 왔던 길로 해서 다시 그쪽으로 내려가서 들어가라고 하네요. 이쪽 엘라웨로 내려가서 2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만 일방 정류로 마찰이 가능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2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둥이 80개가 넘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엘공원 만들 때 문제였던 물 부족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가오디가 자연적으로 정수가 되는 정수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 천장이 필터고 물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아래 저장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가오디가 자연의 힘을 빌려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리고 천장은 정말 멋있게 트렌카디스 기법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약간 공간이 비닐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도 화면에 보이거든요?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실까요? 이거는 제가 정답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직접 와서 봐야지 더 소름 돋는 거거든요? 뭔가 눈치채셨다면은 그걸 직접 확인하러 바로 저희는 오시면 되겠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도대체 그게 뭔가 확인하러 바르셀로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구엘공원의 마스카트 바르셀로나에 왔다면 꼭 사가 되는 기념품 중에 하나인 주머니인 곳입니다. 그런 사실 있다면 사실 주머니 아니에요. 가우디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퓨톤이라고 하는 용을 생각하고 만든 분수대입니다. 관광객이 없어서 그런지 분수대 꺼놨네요. 도합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도합에 전설이 하나 봤어요. 오른 손등을 만지면 행운을 가져간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전 지금 행운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 없는 가이드이기 때문에 조심히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원도 빌었겠다.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저랑 함께 구엘공원 돌아봤는데 어떠세요? 너무 휑하지 않아요? 여기 관광지가 맞는 건지 뭔가 저도 느낌이 이상한데 오랜만에 여행객 마인드로 오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 여행 와서 왔을 때 돈 안 내고 들어가겠다고 새벽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구엘공원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별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좋았어요. 사람이 없어서 엄청 많거든요. 정말로 구엘공원에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인 것처럼 발 디딜 틈도 없고 도마뱀이랑 사진 찍으려면 한 30분은 줄 서서 진짜 팍팍 찍고 와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 정말 사람도 없고 그리고 좀 안 좋은 게 있다면 일방통행 모든 게 다 일방통행으로만 진행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바뀐 게 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구엘공원의 모든 지역이 다 유료 공간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행 오실 때 그거 꼭 생각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료 공간만 보고 가야지 라고 하신 분들 이제 구엘공원에 무료 공간 없어요. 구엘공원이 다 유료 공간이 됐습니다. 돈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카탈루냐 광장에서 24번 버스를 타고 저는 구엘공원 잘 구경을 했습니다. 이제 얼른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갑자기 체력이 급다운이 돼서 저는 3호선을 타고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는 또 어디를 가볼까요? 가고 싶은 곳 있으면은 제가 대신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